126,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GF 에코 머티리얼즈입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즈은 는 동사는 고기능성 폴리머 칩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10월 13일 설립된 기능성 폴리머 소재 칩은 범용 플라스틱에 비해 내열성, 강성 등 기계적 성질이 뛰어나 자동차, 전기전자, 레저, 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음. 주요 제품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으로 원재료와 부재료를 각 수요처의 용도에 맞게 합성하여 생산 공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고기능성 폴리머 칩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10월 설립되어 주력인 폴리아미드, 파, 제품 등을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생산 라인의 자동화 및 기술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연산 6만 1,500톤 규모의 생산시설 및 R&D 센터를 완공,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장섬유 소재, 테이프 및 시트 개발,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을 연구하는 선행연구실과 다양한 엔지니어링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연구소로 두 개의 연구개발 담당 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물량 증가로 자동차 관련 파 66, PP 등 고기능성 폴리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제품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파생상품 평가이익 발생 등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크게 상승하였음.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따른 고기능성 폴리머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엘레파어티, 탄소섬유 등 신소재 개발을 통한 제품 라인업 확대, 해외법인 납품 물량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7월 31일 13시 11분 기준 장중 BGF 에코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22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98위입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즈의 상장 주식수는 4,086만 9,014주입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즈의 퍼은 8.7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2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8배, 69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5번지억 원, 223억 원, 15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7번지억 원, 8억 원, 289억 원입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4번지 38%이고 유보율은 1301.6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8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52 더하기 0.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0.45이며 전일 대비해서 16.71 더하기 1.83%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2023년 7월 31일 13시 1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3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35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